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정희룡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 아센 메가웨어 스테이션은 관중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준결승전이 끝나고요. 이제 3, 4위전에 진출할 선수, 그리고 특히 결승에 진출할 선수가 모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승으로 가는 길목, 오늘 여러분께 3, 4위전과 그리고 특별전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생생한 기원장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엄지경 씨, 김도영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준결승전이 끝나고요.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뻘뻘뻘 분위기가 끓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런 느낌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이렇게 폭풍이 오기 전에 이 하늘과 바다가 폭풍전이 예, 잠잠한 뭐 이런 기분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분위기는 저 폭풍전이야 같습니다만 온라인은 뭐 맞아요. 풍구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난리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각자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할 것이냐, 혹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우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이번 시즌은요,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그리고 한국프로게임협회에서 공동주최를 하고 있고요. 게임맥스에서 주관, 그리고 한빛소프트와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참 이 화제도 많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인기가 대단한 그런 대회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준결승전,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열기가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이 아셈 메가웹 스테이션이 그렇게까지 넓은 공간은 아닐지라도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지난주는 가득 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곳 현장도 그랬고요. 사실 방송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그 뒷이야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준결승전의 중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요환 선수 GG! 네, 임요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준결승전 1차전 예상을 뒤엎고 유리하다는 그 임요환 선수가 1패를 먼저 기록을 했어요. 네,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네, 볼 오브 바랄라였었죠. 네, 승리한 박용욱 선수도 지금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1대0으로 박용욱 선수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앞선 상태에서 2차전을 맞이했습니다. 자, 2차전은 아주 접전 끝에 박용욱 선수의 GG. 이 한 경기로 임요환 선수가 변칙 복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듯 했죠. 예, 그렇죠. 예상을 뒤엎고 아주 전공법으로 몰아쳐서 승리를 따냈죠. 그렇습니다. 자, 1대1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상태에서 3차전 박용욱 선수가 GG를 선언하면서, 이 경기 엎치락뒤치락 누가 승리할지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였는데, 임요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아, 표정 보십시오. 네, 천신만고 끝에 이겼다. 사투를 벌인 그런 표정입니다. 네. 자, 임요환 선수의 승리,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어 벌어진 4강 2경기입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인데요. 기욤 패트리 선수, 저렇게까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표정은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런 모습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처음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장진남 선수가 1차전에서 승리. 그리고 이어 벌어진 2차전은 정글 스토리였는데요.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기욤 패트리 선수 패배를 하면서 2대0. 장진남 선수가 강호에게 더 강한 그런 징크스를 확인하면서 결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장진남 선수 뭐 당당한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아주. 네. 정말 지난주 있었던 그 경기의 선수들의 표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결승전으로 가는 선수, 또 3, 4위전으로 가는 선수의 표정이 참 대조적으로 보이네요. 예, 특히 기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지더라도 그냥 씩 웃고 뭐 보통은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 그 준결승전 때는 막 지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 끝난 이후에 기욤 패트리 선수한테 말을 걸어보니까 기욤 패트리 선수가 정말 너무 뼈아픈 패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조차도 참 꽤 오랜 기간 동안 기욤 패트리 선수의 경기를 좀 지켜봤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욤 패트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만 어떤 프로토스로만 경기를 펼쳤었는데, 자신이 얘기하길 너무 많이 연습을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이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이 박용욱 선수는 경기 끝난 이후에 그야말로 달걀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긴장하고 너무너무 네. 떨려서
유닛 컨트롤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남겼더군요.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이 보였죠. 네, 그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 이제 일주일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리고 이제 3, 4위전 잠시 후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자, 3, 4위전에 앞서서 지금까지 참 숨가쁘게 달려온 온게임 내 스타리그 오늘 모처럼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순서로 여러분께 멋진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특별전을 위해서 두 명의 전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뭐 시작할 때 살짝 예 보였었죠. 예, 두 명의 여전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과연 오늘 특별전에 나설 두 명의 스타크래프트 여전사 누구일지 선수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민학 선수입니다. 라이벌을 이겨라 사이버 도신전을 통해서 인기 게임 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학 선수. 이에 맞서는 선수는 최은지 선수. 네, 게임 아이 베스트 하코 폰 포트리스 2 블루리그 동캠 내 엽기 대전을 진행하고 있는 최은지 캐스터가 오늘의 선수입니다. 자, 이 두 선수가 경기에 나선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큰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선수입니다. 처음 펼쳐지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여자들끼리. 이 두 명의 여성 캐스터가 스타크래프트 경기에 나선다. 어떻게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죠? 뭐 이 두 여성 캐스터가 뭐 남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캐스터계에 그야말로 희해성처럼 떠오른 그 여성 캐스터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또 특히 이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이 두 선수 두 캐스터가 모두 다 했었죠. 예, 했었죠. 네, 그런 만큼 이 두 캐스터가 과연 실제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는 스타크래프트 캐스터로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존심을 건 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를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드리죠. 박민아 선수 26세 고요. 168cm, 45kg. 최현지 선수는 24세, 168cm, 46kg. 뭐 체격 조건은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네요. 네. 플라이급인가요? 아, 플라이급.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 모두 45, 46kg 개체량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45, 46kg이라고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은 저울로 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박민아, 최은지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쓸 맵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맵은 로스트 템플이죠. 네, 로스트 예. 템플. 일명 국민 맵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뭐 국민 맵이고 뭐 나오죠.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맵으로 여러 가지 전술이 펼쳐지는 맵이다. 예. 진짜 스타크래프트를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할 줄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람치고 이 로스템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로스템플에서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이 두 선수가 사실 실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최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제가 같이 어떤 진행을 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유일하게 박민아 선수는 정말 실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예, 최은지 선수와 박민아 선수가 방송 진행할 때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김도영 씨가 공통 분모네요. 예, 예. 같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의 우세가 점쳐지십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어떤 그 승리자의 우세를 점치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 두 선수 다 같이 진행을 했었고 네.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좋아하시는군요. 예, 두 선수 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예. 경기 전에 잠시 물어봤더니 이 두 선수 모두 김도영 씨와 함께 방송 진행했던 게 끔찍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더군요. 네. 자,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 참고로 이 박민아 선수는 프로토스로 오늘 경기를 치른다 그러죠? 예, 그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최은지 선수, 예, 최은지 캐스터, 최은지 선수의 실력을 대충은 알아요. 대강은 알고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이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정도 네.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민아 선수는 실력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은지 선수가 아무리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변수가 되는 게 프로토스라는 거예요. 네. 예, 좀 일정한 거의 프로급 고수급이 되면은 실력이 비슷할 때 물론 뭐 테란과 프로토스 팽팽하게 경기 펼칠 수 있지만 조금 실력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테란이 프로토스 이기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네. 측면이 한 가지 예. 변수예요. 이 최은지 선수는 테란, 박민아 선수는 프로토스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참고로 이 박민아 선수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왕년의 그 명 테란 고수죠. 김창선 선수에게 7일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최은지 선수는 같은 그 테란 유저인 임요환 선수가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매번 로스테이플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 온게임 내 스타리그 특별전 최은지 선수와 박민아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뱅 온게임 내 스타리그 3, 4위전 직전에 열리는 특별전 경기입니다. 두 선수,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민아 선수의 모습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아, 의상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군요. 네, 만화에 네. 나오는 캐릭터 같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박민아 선수의 모습, 아, 싱긋 웃으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는데 김창선 선수와의 특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은지 선수의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최은지 캐스터, 최은지 선수. 자, 오늘은 이제 선수로 좌석에 앉아 있는데 평소에 쉽게 그 중계하던 선수들의 필 플레이가 얼마나 그 어려운 것인지 한번 몸소 오늘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저 자리에 앉으면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의 대결 로스템플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로스템플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아, 박민아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자, 참고로 오늘 이 중계는 선수들이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들어봤자 그 승리 어떤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 그래도 이제 이 저희가 뭐 이 선수가 지금 몇 시 지역에 위치해 있군요. 네. 예, 이런 이야기는 예, 자제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최은지 선수의 진영, 최은지 선수 테란. 자, 테란과 프로토스의 대결입니다. 박민아 선수와 최은지 선수의 대결. 자, 이 최은지 선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아마 메카닉 테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은 너무 우리의 바람이 큰 거고요. 네. 힘들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박민아 선수에게 미리 전략을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 전략을 참 많이 준비했네요. 마지막 예. 그 말이 인상 깊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GG다. 단순 명쾌합니다. 네. 자, 최은지 선수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 위해 네. 좋습니다. 저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를 찌르기 위해가 아니라 예. 할 줄 아는 거를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지. 아. 그런데 이 저 선수들이 저 뱁새가 무슨 새를 이제 쫓아가다 보면 이 부작용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본인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걸 충실히 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선수가 어떤 이 자신의 플랜, 네. 예, 계획을 이렇게 딱 이 짜서 이렇게 제시한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네요. 네. 그 박은 최은지 선수가 그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뭐 임요한 선수가 바빠서 못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나가면서 입구 막는 건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충실히 입구를 막고 있는 최은지 선수. 어시뮬레이터 올리는데요, 박민아 선수. 네, 뭐 근데 그건 뭐 최은지 선수 정도 되면은 그. 예, 굳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럼요. 예. 입구 막는 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쵸, 본 가락이 있죠. 네. 자, 최은지 선수의 모습. 아, 긴장된 표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박민아 선수 테라 상대로 뭔가를 할 줄을 아는 거네요 지금. 예, 패스트 드라군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설마 저렇게 사이버네티스 코어를 가고서 질럿으로 가진 않겠죠? 자, 김창선 왕년의 선수. 지금 김창선 해설자입니다만 김창선 해설자 참 많은 것들을 전수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자, 저 뭐 최은지 선수 예, 입구를 지금 박민아 선수의
우아한 모습. 입구 막는 걸 이 임요한 선수한테 좀 흘려들은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흘려 예 들은 게 이 좀 듣고 흘렸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네. 거는 예 뭘까요? 자, 최은지 선수 SCB 소수 정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할 교전 없이 아. 초반 무난하게 택트리를 올리고 있는 양 선수. 아, 질럿을 생산했는데요, 역시. 예, 네. 상대방이 저그일 때 저렇게 입구 쪽에 질럿 홀드해야죠. 아, 이거. 이야. 이야. 이거는 정말 말해주면 안 되겠네요. 예, 네. 이 두 선수가 모두 예, 그 이 PD께서 무슨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 자막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러저러한 전략으로 말을 하겠다라고 한 거는 혹시 전략이 셀지도 모른다. 예. 이러한 의도에서 좀 페이크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예, 경기를 그 전개하고 있죠. 네. 아, 지금 근데 그 최은지 선수 원래의 의도가 아닌 메카닉을 한번 하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 프로브 한 마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아 선수의 프로브. 박민아 선수의 진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뭐 이렇다 할 교전이 없기 때문에 양 선수의 진영을 돌아가면서 살펴보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박민아 선수의 입구 쪽 사이버네틱 스코어 올렸고요. 포지를 지었습니다. 역시 포톤 캐논을 심는군요. 더러 이 유명 선수가 코치를 해줬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순서가 좀 엉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걸 하나 지었는데 저 다음에 또 꼭 지어야 될 게 있죠. 네. 근데 그거를 포지로 알았나요? 아, 그건 아니네요. 아, 예. 예. 만들어봤다가 안 나온 거겠죠.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다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자, 최은지 선수 신중하게. 이 체제로 가네요. 네. 그런 거는 좀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뭐 저 말씀하셔도 지금 경기에 집중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 없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합니다. 예, 박민아 선수가 뭐 팩토리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사실. 네. 자,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물.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경기 중계는 이 선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이 선수들이 음악을 이제 아예 안 듣고 뭐 그냥 뭐 가요 같은 거를 그냥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뭐 김동수 선수 같은 특이한 선수도 있기는 한데 네. 이 경기를 할 때 효과음이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예 재미도 없고 불안해서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네. 이런 선수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지금 예 음악을 열심히 경청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은 저희 중계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계가 들리면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건 물론 저 프로게이머 고수의 경우에는 뭐 중계를 듣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 아마추어들은 중계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계를 선수들이 듣는다고 해도 경기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 자, 드디어 첫 번째 탱크가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그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든 탱크. 자, 벌초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최은지 선수가 중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따라 흉내는 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자, 프로브가 정찰을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교전인데요. 네, 프로브 깨졌습니다. 첫 번째 교전, 박민아 선수. 예, 제 생각에는 그 박민아 선수가 지금 방금 프로브가 사냥이 됨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은 프로브보다 그 물고 있던 미네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 박민아 선수 필살기인데요. 예. 자, 필살기 도알이면 뭐 더러 프로게이머들의 경기에서도 이게 도박적인 플레이가 나옵니다만은 박민아 선수는 도박적인 플레이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어떤 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네. 예, 상당히 대군이 러시를 가는군요. 네. 자, 중간 지점에서 무조건요. 네. 용감한 마린 한기에 공격을 당하다가 마린을 해치우고 자 박민아 선수의 드라구 둘 질럿 둘 자 박민아 선수의 주력 부대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과감한 러시
지금 들면 안 되죠. 네, 자 베럭스를 그거 오히려 열어주면 안 되죠. 아, 근데 또 빼네요. 박민아 선수. 예, 그런데 이렇게 소수끼, 소수 유닛끼리의 전투는 정말 고수들끼리 하는 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 양 선수 유닛 컨트롤 좀 보십시오. 아, 드라군이 벌츠한테 도망가네요. 네. 아, 대단한 유닛 컨트롤. 박민아 선수. 네, 후퇴 성공했습니다. 박민아 선수, 그 아까 그 건물에서 설마 작은 유닛을 뽑는 건 아니겠죠? 아, 큰 예. 유닛을 뽑았군요. 자, 저 큰 유닛이 이제 아니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 박민아 선수가 지금 시도한 예, 이질럿 이드래곤 러쉬는 일종의 페이크가 아니었을까? 예. 아, 스파이더 마인드 쉽네요. 내가 사실 이렇게 지상군을 만들긴 만들었어. 네.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하, 엄지경 씨는 항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탈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박민아 선수가 그 큰 것에 안에 있는 작은 것도 눌렀을까요? 네. 예, 아까 보니까는, 예. 누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저거 자체만으로 공격이 되는 걸로 착각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엔지니어링 베일을 띄워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최은지 선수입니다. 아, 이거는 김대기 선수한테 배웠나요? 자, 박민아 선수의 모습. 박민아 선수. 예, 엔지니어링 베이라는 거는 그냥 지어서 그냥 날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엔지니어링 베이만 날릴 경우에는 적 기지에 바로 옆에 지어서 날려서 정찰용으로 쓰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저렇게 넓은 운동장 지역에서 엔지니어링 베이가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엔지니어링 베이의 시야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유닛인 시즈 탱크가 같이 다닐 때 이야기죠. 저렇게 건물만 하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참 예, 이색적이네요. 네. 최은지 선수 엔지니어링 베이를 오버로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최은지 선수 발견했네요. 자, 박민아 선수의 캐리어. 엔지니어링 베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베이. 얘 또 캐리어의 그 인터셉터 커패서티라 그러죠. 그 네. 예, 인터셉터의 수를 늘리는. 예, 4시 아니야 8로 늘리는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박민아 선수의 표정 방금 보셨죠?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아주 그 득이 어린 표정이었는데 최은지 선수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드래곤과 캐리어. 자, 중간 지점에서 탱크와 벌쳐. 스파이더맨. 자, 양 선수의 자원을 좀 확인해볼까요? 예, 저 지역에다가 저... 좀 뭐 저기 왜 짓죠 저거? 네... 저걸 지어서 설마 그... 저... 이 또 다른 스타팅 포인트로 날리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스파이더마인이 제 몫을 했는데요. 자, 캐리어 두 기가 날아갑니다. 아, 최원진 선수 좀 비비죠? 예... 네. 아, 드래곤이 이제 벌처한테 이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자, 박민아 선수의 캐리어 2기 3기 캐리어 많이 모았는데요. 자, 양 선수의 자원 상황 어떨까요? 박민아 선수의 화면부터 한번 좀 볼까요? 박민아 선수 네, 미네랄 433 게스 700. 그래도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좀 그렇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편이네요. 최은지 선수의 자원 상황 어떨까요? 최은지 선수 545, 275 비슷한데요. 비슷하네요. 네. 최은지 선수의 경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자원을 좀 덜 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원이 좀 낭비죠. 네. 그러니까 고수들이 그 플레이를 자원을 안 남기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박민아 선수는 예, 이거 뭐 누구한테 분명히 배우기는 배웠네 싶은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네, 캐리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저곳에다 캐리어를 모아서. 예, 지금 예, 건물을 짓기 위한 건물을 짓고 나서 다른 건물을 또 짓고 있죠. 공격합니다. 자, 최은지 선수가 말이죠. 지금 황급히 지금 보시면 스타포트가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박민아 선수의 모습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레이스를 만들었는데 예. 다급한 나머지 드랍심을 만들었어요. 아, 근데 레이스가 조금 전에 한 기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네. 네. 클로킹만 된다면 옵저버가 없어서 잡을 수는 있는데요. 네. 자, 최은지 선수 위기입니다. 자, 공격해 들어가는 박민아 선수의 캐리어 인터셉터가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최은지 선수. 예, 지금 뭐, 예, 골리앗이 왜 돼지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박민아 예, 골리앗이 지금 커맨드 센터 공격하고 자, 이제 아래 중요한 장면인데요. 아, 야, 캐리어 3기가 지금 레이스 한기 때문에 지금 쫓겨간 겁니까, 지금? 근데 지금 자폭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 아마도 이 어택 명령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박민아 선수는 지금 뭐 봐주려고 된 건가요? 박민아 선수 쉴드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예. 자, 공격을 당하며 쉴드 배터리에 가서 차지를 한 후에 아, 지금 아, 지금 커맨드 아, 센터가... 지금 옵틱 플레이어를 걸었거든요. 네. 옵티컬 플레이어를 걸었죠? 네. 자, 블라인드 상태의 캐리어. 아, 한기가 아직 미처 블라인드가 안 돼 있는 모양이죠? 네. 아, 캐리어가... 예, 그러네요. 예. 캐리어. 너무 많은데요. 예, 원래는 그 캐리어에게 모든 캐리어에게 이제 블라인드를 걸지 않습니까? 네. 모든 캐리어에게 옵틱을 걸게 되면은 시야가 확보가 된다 손치더라도 캐리어를 운영해 주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거든요. 네. 그런데 예, 캐리어 두 기에만 걸고 나머지 한 기에는 걸질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마음 놓고 예, 유린을 네. 하고 있는 자, 거죠. 자, 골리아스가 수비에 나섭니다. 강민아 선수 이번에 후퇴하지 않는데요. 자, 골리아스 파괴됐습니다. 근데 최윤지 선수는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지상군으로 공격이라도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자, 박민아 선수의 캐리어 패스트 캐리어 공격. 아, 지금 최윤지 선수 공격 다 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센터도 없거든요, 지금. 네, 커맨드 센터 그 아까 그 띄웠던 게 있는데요. 아마 멀티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섬으로 날린 모양이네요. 다섯 시 지역에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SCB를 생산할 경황까지는 없습니다. GG! 아, 최윤지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아, 충격의 패배인데요. 네. 네. 박민아 선수 전략의 승리입니다. 박민아 선수가 승리를 따냅니다. 이야, 사실 경기 시작 전에 이 스태프들이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내길 많이 걸었는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 최은지 선수 쪽으로 걸었거든요. 아, 그런데 의외의 박민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좀 실력이 아직 예, 일정 단계에 오르지 못한 유저일수록 음흠.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더 셉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최은지 선수가 그래도 중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중계 경력 고수거든요. 확실히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 프로토스 상대로는 투팩토리 메카닉이구나. 메카닉 가고 그리고 어떤 아, 드랍슛도 하더라. 드랍슛도 하고. 네. 지금 뭐 옵티컬 플레이어도 걸고. 네. 그러니까 보여줄 건 다 보여주는데 아,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캐스터를 쭉 하다 보면은 한 선수의 경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기거든요. 저도 이 드랍슛 만드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다음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드랍슛 탱크가 타고 날아가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최윤지 선수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금방 전에는 물론 이 좀 아직까지 뭐 중수 정도까지 실력도 안 되는 두 선수의 경기였으니까 뭐 분석할 게 뭐 있겠냐 뭐 싶을 수도 있긴 있지만 네. 사실은 분석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민아 선수가 정보가 예, 흘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드코어하게 질럿으로 밀고 그 다음에 드래곤으로 밀어보고 안 되면 지지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슬그머니 드래곤 페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최윤지 선수가 봤어요. 네. 그래서 머린을 뽑던 거를 중단을 하고 메카닉 체제로 전환을 딱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드래곤 내가 질러 드래곤 이렇게 있어라고 네. 자꾸 보여주면서 몰래 캐리어를 모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박민아 선수는 기본적으로 청사진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그런 경기를 보고 이런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은지 선수와 박민아 선수 오늘 두 여성 캐스터의 경기를 특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두 선수 더 멋진 중계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멋진 경기 잘 봤습니다. 자, 이제 한빛 소프트 홈 게임 네스타 리그 3, 4위전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